근데 요소를 넣으면 에 뒤로 넘어가요. 안녕하세요, 보피디입니다. 오늘은 인생의자 라이브 체험입니다.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개봉기를 좀 거실에서 하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드라마를 봐요. 그래가지고 애들방에 와가지고 이게 그 좀 관심이 있었었는데 제가 우연치게 선물을 받아가지고 바로 뜯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커요. 이게 저기 의자니까 인생 채워라. 의자자. 우와 우와. 뭐 조립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보이시나요? 오. 예, 네, 우선 이게 다고요. 깜깜하게 숨어서 봐야겠죠? 좋은 거 들어있고요. 봅시다.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피는 거고 따로 뭐 할 건 없어요. 락걸링으로 그런 게 있어서 따로 뭐 조립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봅시다 인생이자. 아! 이게 화학이 안 나오네. 이 렌즈가 1.85 200D 번질이거든요. 근데 화학이 안 나가지고 반광 렌즈로 바꿔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렌즈를 바꿨습니다. 아, 이거 발판이구나. 우선 이거를 펴봅시다. 머리가 잘리나? 박스는 서있고. 오씨, 생각보다 여성분이 혼자 들기에는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씨, 뭐야 이거. 안가? 어떻게 피지? 이렇게? 여기가 오. 오, 보시나요? 오, 대박. 이렇게 하고, 여기 치워야겠다. 오, 근데 약간 마감은 플라스틱인데요? 네, 디테일 보지 않은 것 같지만, 요거는 머리인 것 같네. 제로 그래비티 체어 무중력 의자. 이거는 여기다 넣는 거 맞고요. 딱 봐도 알겠네요. 그냥 펼치는 건데 너무 과중한 힘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 이게 하나 더 들었네요? 어디서 들었는데? 두 개가 들었네요? 미안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뒤로 젖히면 누워지는 거네. 발판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아, 이게 끝이네요. 요게 락이래요. 아, 걸어가서 뒤로 넘어가지가 않는구나. 보이세요? 요거를 풀면 넘어가는 거고, 뒤로 누르면 이렇게. 어머, 다리. 요거를 이렇게 잠그면 밑으로 레버를 내리면 네,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진짜로 누워보겠습니다. 락을 확실하게 풀고. 오. 수영장용 기분이야. 지금 뒤로 좀 앉아주지? 근데 이게 처음 사는 사람 그런지. 이게 다구나. 완전 버벅 입을 써.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와. 누워라. 이게 붓기가 누우면 생각해는. 오! 어우, 좋네. 베개도 따로 필요 없고, 쿠션이 있으니까. 아. 이게 무중력 의자구나. 아, 좋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무중력 의자를 앉아봤는데, 엄청 편하긴 해요. 뭔가 그렇다고 막 중력을 못 느낄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엄청 뭐지 그 남자들 목욕탕이나 휴게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드럭 젖혀지는 의자 있거든요. 그게 집에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엄청 고가니까. 근데 요거 하나 구매해서 집에 놓으면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근하고 새벽까지 일하고 그 사우나 와서 잘 때 그런 편안함을 집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근데 사실 마감은 되게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또 만만한 몸무게는 아닌데 뭐 앉았을 때 크게 뭐 문제 없는 것 같긴 한데 하여간 좀 꾸준히 사용을 해봐야겠지만 어쨌건 첫 느낌은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텔레비전 볼 때도 오 되게 살짝만 이렇게 근데 이게 뒤로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게 처음엔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뒤로 놓는 게 쉽지가 근데 요선을 넘으면 에 뒤로 넘어요. 원래 해놓고 해야 되나? 내가 모르는 건가? 처음 사용자니까 어쨌건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 네, 인생 제어는 추천합니다. 진짜 진짜 좋다. 아, 잠이 서서 오는 의자네요. 지금까지 봉피디였습니다.